반갑습니다. 찾아가는 새롭게 하소서의 전효실입니다. 축복합니다. 권혁규입니다. 목사님, 네. 저는 힘들 때마다 꽉 붙잡는 말씀이 있어요. 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아멘.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마음의 생과가 뜻을 감찰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아멘입니다. 네. 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네. 고난을 이겨내신 분들을 찾아갈 것입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가시죠. 네. 교회는 가정과 같은 교회입니다.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런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사와 전통을 따라 질서 있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의 말씀에 은혜가 넘치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이 있는 연동교회로 오세요. 네, 찾아가는 새롭게 하소서 연동교회 성도님들 함께 하셨고요. 이성희 담임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기 고등학교 같아요. 와, 정말 열정이 대단하십니다. 환호도 대단하시고요. 목사님, 120년의 역사를 지닌 연동교회. 정말 한국교회의 과거와 현재 미래까지 잇고 있는 교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연동교회 어떤 교회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연동교회가 어떤 교회냐 하면 연동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설립된 해가 1894년이니까 우리 갑오 농민 혁명 일어나는 그 바로 그 해입니다. 갑오 네. 경장이라 그랬죠. 네. 그 해가 청일전쟁이 시작된 때고 지금부터 120년 전이니까 거의 교회가 없던 때이고요. 오. 한국에서 최초의 교회 가운데 하나가 연동교회입니다. 네. 와. 이 교회의 역사만큼 수많은 사역들을 하셨고 하고 계신데요. 그 중에서 혹시 가장 힘쓰고 있는 사역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우리 연동교회는 사회성이 굉장히 깊은 교회입니다. 네. 사회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우리 설립된 다음에 일제 강점시대 때는 독립지사들을 굉장히 많이 냈습니다. 네. 뭐 이준 열사나 또 월남 이상재 선생, 네. 또 최남선 선생, 네. 또 우리 33인 중에서 제일 오랫동안 사셨던 우리 이갑성 선생, 이런 분들이 전부 우리 연동교회 교인이셨고요. 네, 그 이후에 소위 말하는 그 군사 독재 시절, 네. 그때는 우리 교회가 평화운동, 또 인권운동, 사회정의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와서는 문민정부 시대 이후니까 제가 봐서는 사회봉사나 복지 이런 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아주 사회성이 깊은 교회입니다. 그렇군요. 예. 아니 연당교회 이 성전 옆에 보니까 또 가나의 집이요? 예, 예. 네. 다양한 문화와 또 지역을 위한 그런 사역들을 좀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연동교회 120년 역사 가운데 우리 이성희 담임 목사님 1990년부터 지금까지 오랜 시간 긴 행보를 연동교회 함께하고 계신데요. 앞으로의 소망과 비전 나눠주세요. 역시 우리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세계적인 사명들이 있으니까 네.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고요. 최근에 우리 세계화 시대를 맞이해서 어느 한 그 개교회, 한 교회가 아니라 우리 전체 교회, 우리 모든 한국 교회가 잘 돼야 되니까 우리 교회의 어떤 작은 노력과 또 작은 모습을 통해서 한국 교회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아니 저는 오늘 목사님 처음 뵀는데 뭐랄까요? 이 깊은 카리스마. 왠지 개인적으로 목사님 한번 뵙고 싶어요. 어떠세요? 우리 저 개척 5개월 차 우리 네, 목사님. 아니,
목사님 연세로 봐서는 목소리도 약간 떨림이 있을 것 같았는데 목소리가 너무 좋으세요. 저 이렇게 목소리 좋으신 분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아요. 아니 연동교회 정말 네. 본 성전에 들어와서 보니까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죠? 네, 외형뿐만 아니라 이 가운데 뿜어져 나오는 뭐랄까요? 그 하나님의 임재? 네. 아, 그것이 느껴집니다. 네. 목사님 오늘 성도님들 간증을 나누실 텐데요. 격려의 말씀. 예, 오늘 오늘 간증하실 분들 참 수고 많으시겠고요. 우리 간증을 통해서 내 얘기가 아닌 내 속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가 되기를 바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감동 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우리 연동교회가 우리 또 이선희 담임 목사님과 함께 아까 목사님 그 소망의 말씀처럼 이 한국교회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연동교회와 우리 목사님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찾아가는 새롭게 하소서 우리 연동교회 성도님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간증자 힌트 네. 소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 이거 뭐예요? 예비군 모자예요. 이거 모자네요? 네. 자, 어디 계십니까? 이거 좀 궁금합니다. 어떤 간증 나는, 어서오세요. 네. 요거. 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야관 집사입니다. 목사님, 궁금합니다. 이거 네. 군인 모자잖아요. 네. 주양환 집사님께서는요, 네. 처음 군대 훈련소에 들어가셨을 때 너무 힘들어서 탈영할까 고민까지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그때 정확하게 들려주셔서 군대 생활도 잘하게 되었고요.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붙잡고 사신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군대 얘기가 나오니까 저도 좀 긴장이 되는데 사실 저는 여자라 어느 정도 힘든지 좀 이렇게 뭐 상상이 안 돼요. 근데 우리 지사님 훈련소에서부터 너무너무 힘드셨다고 하셨는데 뭐가 힘드셨나요? 아, 제가 군대 간 동기가 남들하고 좀 다릅니다. 네. 제가 대학교 때 학생 운동 하다가 군대를 가게 됐습니다. 그때 80년도 중반 당시에는 자의반, 타의반, 본의 아니게 열심히 참석했죠. 뭐, 과 선배들과 같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번 경찰서 잡혀갔었습니다. 네. 갈 때마다 이제 학생인 신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훈방 조치가 됐었거든요. 2학년 때 이제 또 열심히 봄에 열심히 또 참여하다가 그때 또 잡혀서 저를 담당했던 경찰관이 네. 이번에는 훈방 조치가 안 될 것 같다고 유치장에 가야 될 것 같다고 말을 했어요. 근데 어린 마음에 또 겁도 나고 무섭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죠. 그러면 유치장 안 가려면 어떻게 네.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군대를 가라고. 막 그때 당시에 50 시절이니까 그때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2학년 봄에 휴학을 하고 본의 아니게 군대를 가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훈련소에 입소해서 보니까 뭐 저와 같은 그런 상황에 있던 친구들이 많이 와 있더라고요. 네네. 뭐 저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막 전국적으로 이렇게 학생 운동이 한참 활발했던 때라 이렇게 많이 좀 붙들려 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일 힘들었던 게 정신적으로 되게 힘들었습니다. 이제 훈련이 끝나면 이제 밤 늦게 뭐 한 10시, 11시, 늦게 12시까지 훈련을 받고 끝나고 이제 씻고 취침하기 전에 우리들은 불려갔습니다. 전과 가면은 다른 친구도 다 취침하고 자고 있을 동안에 우리들은 가서 이 정신적인 교육도 받고 제가 살면서 반성문을 그렇게 많이 써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왜 반성문을 써야 되는지 그 이유는 몰랐지만 그냥 무조건 쓰셨군요. 무조건 썼습니다. 왜 그 당시에 분위기도 그랬었고 또 어렸잖아요. 또 뭐 나이 몇 살, 스물 몇, 서른 살밖에 안 된 상태에다가 그런 강압적인 분위기 되게 힘들었었습니다. 그래서 탈영까지 고민하셨다고요? 네,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또 젊은 패기에 훈련을 받던 중에 조교한테 제가 반항을 했었어요. 그래서 혼났습니다. 많이 맞기도 했고 얼차례도 받고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인간적으로 하는 말이 그러면 니들이 사회생활 잘하지. 니들이 그렇게 똑똑하냐. 그러면서 참 인간적 모멸도 많이 줬어요. 제가 말로 표현하지 못하겠지만 참 욕도 많이 받으면서 참 군대가 싫었습니다. 아, 군대란 곳이 이런 곳인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진짜 지옥 같았습니다. 아유,
제가 옆에서 이렇게 뵈니까 지사님 좀 식하신데 그때 그 시절에 그 힘든 악몽이 떠오르시는지 그냥 눈가에 자꾸 눈물이 맺히세요. 네. 근데 그렇게 힘들 때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시게 된 건가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네. 초등학교 3학년 때 같은데 그렇게 이제 다니고 대학교에 가다 보니까 다 아시잖아요. 해방감. 그리고 아 이제 내 세상이다. 그 자유를 맡기고 싶어서 네. 참 조금 하나님은 내 마음 깊숙한 곳에 놔두고 네. 내 마음대로 살아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런 생활을 하는 가운데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아마 저를 잡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군대로 보내신 것 같아요. 너는 여기 돼 있다가는 너무 방황하게 살 것 같다. 차라리 군대를 가라. 아마 그러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군대를 가게 됐는데 군대에서 너무 힘들었잖아요. 네. 돈 여름에 힘들고 훈련받기도 힘들고 제일 힘든 게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네. 아 참 진짜 정말로 탈영하고 싶었어요. 아,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제가 이제 그날도 이제 훈련 마치고 네. 새벽에 이제 제가 또 좋은 거를 불려갔습니다. 또 반성문 열심히 쓰고 네. 한 2시 정도 지난 것 같아요. 남들 다 조용한 내부를 자고 있는데 저 혼자 들어서 취침을 하는데 그때 제가 하나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때 저한테 이제 그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야곱에게 주셨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네. 저는 이 말씀을 받고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기상하자마자 제가 성경책을 펴고 찾아봤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그래 읽기 전에 찾아봐야지. 딱 펼쳐보니까 정말로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네. 한순간 저는 멍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뭐 지금 말로 표현하면 멘붕 상태. 네. 하나님 딱 한 대 맞은 느낌. 한동안 멍이 앉아 있었어요. 앉아 있었는데 그때 제가 생각했습니다. 아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것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이런 나를 끝까지 지켜보시고 지켜주시려고 나와 함께 계셨구나.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힘든 가운데도 제가 하나님을 볼 수 있게끔 제 마음의 중심을 잡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 후로 제 생활이 군대 생활이 바뀌었습니다. 180도 완전 바뀌었어요. 똑같은 생활, 똑같은 훈련이었지만 제가 보는 관점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아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이렇게 바뀌는구나. 진짜 열심히 군생활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장 표창까지 받으셨다고요? 네. 아 예 이제 그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때 이제 그 우리 동기가 129명이었는데 예, 그 중에 이제 우수사병 10명 정도를 선발을 하거든요. 그 중에 한 명이 저였습니다. 우와. 하나님께 참 감사했죠. 이야. 아까 그 지사님 말씀 가운데 환경은 똑같은데 네. 생각이 바뀌니까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그 말씀이 참 가슴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말씀을 받고 삶이 변화돼서 군 생활을 하셨는데 그러면 군대 제대하고 사회에 나오셔서는 어떠셨나요? 어떻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셨어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 제가 이제 사회에 나와서 한 이제 3년 동안 제가 간판 공장에 취직해가지고 네. 간판 기술을 배웠습니다. 네. 근데 이제 배우고 나서 제가 한 27살 때쯤 제가 이제 간판 공장을 설립을 했거든요. 좀 빠른 나이에 시작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제 일도 많았거든요. 돈도 조금 벌긴 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과 차츰 멀어지더라고요. 네. 사람이 이제 욕심이 생기니까 이제 주일날 당연히 줄 서서 해야 되는데 네. 그렇죠 사장들이나 뭐 친구들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자꾸 또 주일날 이렇게 만나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좀 멀리하게 되고 이렇게 같이 어울리고 한참 생활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방황탕한 생활도 했었죠. 그렇게 한 3년을 사업을 하다가 이제 주말마다 사장이 놀러 다니니 일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안 되죠. 일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차츰차츰 회사도 어려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뭐 형제들, 친척들한테 이제 돈을 빌려서 회사를 운영하다가 3년 만에 쫄딱 망했습니다. 빚만 한 2천만 정도 졌고요. 쫄딱 망하셨군요. 네. 아, 쫄딱 거지가 됐습니다. 쫄딱. 네. 아니 젊은 나이에 빚도 많이 지시고 그랬으면 사실 감당하기 어려운 절망감이었을 텐데 심정은 어떠셨어요? 예, 더 이제 좀 심각했던 게 그동안 이렇게 친하게 지냈던 지인들이 연락을 하면 다
피하는 거예요. 전화도 안 받고 좀 만나자 그러면 바쁘다는 핑계로. 참 배신감이 많이 느꼈습니다. 내가 좀 돈이 있고 했을 때는 참 이렇게 같이 어울리고 그렇게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 내가 이렇게 망하고 떠나다 하다 보니까 다 주변에 떠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 이제는 삶을 놓자. 내가 여기서 삶을 접어야 되겠다. 그 자살 직전에 갔잖아요. 근데 사람이 죽으려고 마음을 먹게 되면요. 자기가 제일 행복했던 순간이 생각이 나요. 네. 아, 내가 살면서 뭐 짧은 30년을 살았지만 이 세계에서 제일로 행복했던 시절 그 생각이 문득 떠오르더라고요. 언제셨어요? 네. 그때 그래서 제일로 제가 행복했던 생각을 해보니까 주일학교 때 주일학교 시절에 성경 공부했던 거, 네. 성경 말씀 암송했던 거, 또 그 찬양과 율동했던 거, 네. 그런 모습들이 제일로 행복했던 순간이더라고요. 그때 이제 성탄절 전날 이제 제가 그 불렀던 율동하면서 불렀던 찬양이 구원 열차. 이제 구원 열차 저도 모르게 이게 흥얼거렸습니다. 네. 아, 참 그 구원 열차를 부르면서 역시 하나님께서 나의 차장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왜 내가 이렇게 모르게 살았을까? 참 바보같이 살았었죠. 그 창세기 말씀과 그 가장 행복했던 그 순간에 찬양이 떠오르시면서 네. 다시 한번 삶이 회복되신 거네요. 네. 인생의 가장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심플하게 만들어주신 것 같아요. 구원열차라는 찬양의 열쇠가 가사가 복음이잖아요. 가장 단순하게 아이들의 심정으로 고백되어진 찬양이 집사님의 삶을 갑자기 바꿔놓게 되고 또 구원하게 되었는데 안 들어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집사님한테 그 찬양 다 기억나시죠? 네. 들어봐야 되는 것 같아요. 격려의 박수 한 번만 해주세요. 구원열차 올라타고 하늘 날아가지요. 실제양 엿벗어 나 달려가라 다시 내리지 않죠. 잠겨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대신이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 하늘 날아가지요. 야, 그 시절 네. 그 꼬마가 그 찬양을 부르는 그 모습이 그 지사님을 통해서 상상이 됩니다. 네. 지사님 그러면 그날 이후로 이제 새지 않으셨죠? 어떠셨어요? 잘 오고 계시죠? 제가 이렇게 사업이 망하고 나서 참 사람을 많이 믿고 살았었잖아요. 네. 근데 그래서 이제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또 망한 다음에 직장생활을 한 5, 6년 했습니다. 하고 나서 돈 좀 모아가지고 네. 또 제가 사업 제가 할 수 있는 게 그것뿐이니까 또 사업 다시 시작했죠. 제가 슬로건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뭐예요? 사업장 차리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업장. 와. 항상 기도로 시작하는 일터. 와. 라는 슬로건을 만들어가지고 제 회사에 크게 커팅해가지고 붙여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 매일 출근하면 이제 기도하고 또 우리가 또 위험한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기를 바라면서 네. 지금은 이제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를 제일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앞으로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사님을 가장 많이 알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지금까지 그 모든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우리 지사님 영상 편지 저 카메라 보면 영상 편지 네 제가 하나님 제가 앞으로는 옆길을 세지 않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보고 계시니까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모든 어려움과 고난이 따를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아뢰는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항상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충성 한번 하세요. 충성. 충성. 자 찾아가는 새롭게 하소서 연동교회 함께 하고 있는데요. 두 네. 번째 이거 네. 보따리? 보따리. 웬 보따리? 자 누구세요? 나와주세요. 어서 오세요.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어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어서 오세요. 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연동교회 김정숙 장로입니다. 아, 네. 장로님이시네요. 네. 네. 목사님. 네. 요 보따리. 네. 요 보따리, 보따리 들고 어딜 가신 거예요? 네. 여러분들 보따리 하니까 뭐가 생각나세요? 보따리. 보따리 장사 생각나시죠? 네. 네. 김정숙 장로님께서는요, 남편분께서 쓰러지면서 속옷 보따리 장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병원비와 가정 생계를 책임지셨다고 합니다. 그 막막한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셨고요. 살아갈 수 있었다고 하십니다. 아, 우리 장로님 그러셨군요. 아니, 이렇게 본인 소개하실 때 워낙 밝고 씩씩하셔서 우리 장로님 상 가운데 그런 어려움이 있으셨을까 생각하고 고우세요 되게. 아름다우세요. 아, 네. 아니 근데 장로님 어쩌다가 남편께서 쓰러지셨어요? 원래 고혈압이 좀 있었어요. 네, 있었는데 처음 시작이 그 아동부 교사를 할 때였는데 그 아동부 애들을 끝나 데리고 오후에 그 낙산으로 그 노방전도를 갔었어요. 네. 예. 네. 근데 그때 이제 그 호돌이 그때 한참 호돌이 예, 예. 저기 이렇게 입는 옷 있었죠. 네. 예, 예. 아, 네, 네. 그거를 쓰고 갔다가 그게 그렇게 덥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때가 여름 막 지났을 때인데. 그 그때 처음 이제 그 낙산에서 이제 쓰러져 가지고 예, 교회로 옮겼었는데 네. 그래도 그때 젊어서 그런지 미약하게 와가지고 좀 침 맞고 그러고 괜찮아졌었어요. 네. 이제 한 2년 후쯤에서 네. 아침에 출근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그 자영업을 했었어요. 네. 예, 그랬는데 그 문을 열고 이제 막 소파에 누웠었대요. 네. 이제 주변 사람들의 말로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때 이제 교회에 왔었기 때문에 금요일이라 없었죠. 그래서 이제 오후쯤 집에 가니까 딸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집에서. 그래서 이 시간에 있을 시간이 아닌데 그랬더니 이제 어떻게 연락할 데가 없으니까 그 주변에서 딸한테 연락을 했었나 봐요. 네. 그래서 딸이 전화를 받고 이제 바로 간 게 이제 병원이었는데 제가 집에 오면 모를까 봐 이제 집에서 또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뇌 경색으로 쓰러져서 예. 그때 연세가 그때, 혹시 어떻게 되셨었어요? 그때가 48이에요. 아, 예. 너무 젊을 예. 젊을 때 출근하셨다가 예예 예. 갑자기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는 수술을 해서 100% 성공을 해도 식물인간으로 살 거니까 수술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그러면서 장례 준비를 하라고 그래서 이제 시댁 어르신들 또 형님들 다 모여서 제가 오후에 가니까 벌써 이미 그때는 장례 준비를 뭐 산소를 어디다 쓰느냐 이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잠깐만 기다리라고. 그리고 이제 제가 그날부터 그냥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어요. 그래서 한 3일 금식을 끝나고 났는데 3일쯤 지나니까 병원에서 이게 깨어나더라고요. 네. 중환자실에서. 그러니까는 병원에서 의사들이 오 이럴 수가 없는데 이건 기적이라고. 그렇게 깨어나긴 깨어났는데 이제 의식은 살았는데 의식은 깨어났는데 몸이 전혀 움직이질 못하는 거죠. 그게 이제 중추신경 마비가 돼가지고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제 언어장애가 왔고 네. 그러니까 언어장애가 왔으니까 말을 못하고 중추신경 마비가 됐으니까 전혀 움직이는 게 안 되고 그리고 감정 조절이 안 되니까 반가운 사람들 만나면 웃어야 되는데 울음이 나와요. 이제 그런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서 이제 병원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큰 병원으로 옮겼죠. 큰 병원으로 옮겨서 다시 재검을 해봐도 그 상태에서는 뭐 별로 이렇게 회복되는 기미가 없었어요. 그 당시 우리 장로님이 43, 남편분께서 48이셨는데 네. 그 이후로 10여 년이 넘도록 정말 너무 힘든 또 간병의 삶을 사셨네요. 그래서 이제 힘들었던 거는 이제 뭐 전혀 이제 의식만 있을 뿐이지 정말 식물인간이었기 때문에 식사도 못 하시는 상황이었고요. 혼줄로 이제 영양식을 해야 되고 네. 예. 그리고 이제
의사 표현 한 대라는 건 이제 겨우 이제 손으로 한 손으로 글씨 써가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고. 예. 그 힘든 상황에서 그래서 이렇게 보따리 장사를 시작하시는 예, 예, 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아이들하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네. 예, 뭔가를 해야 되는데 친구 소개로 그 속옷 장사를 소개를 받아서 이제 하게 됐었어요. 원래 하시던 네. 자영업이 있었는데 그거. 네, 그건 남편이 했던 거라 네. 그 보석상을 했었는데 네. 제가 전혀 모르거든요. 그거는. 네. 예. 그래서 그 이제 문을 닫아놓은 채로 그냥 놔두고 예. 그래서 이제 보따리 장사를 했는데 처음에 전혀 그걸 안 해봤기 때문에 어디로 가서 팔 누구한테 그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랬는데 제가 나서지 않으면은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가족들을 병원비도 그렇고 병원이 그런 병이 몇 달이 걸릴지 몇 년이 걸릴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병원비도 깜깜하고 참 애들하고 먹고 살아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디 가서 그냥 돌아오면은 아 병원비도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런 거. 참 그때는 그 자존심을 정말 자존심이 있었는데 그 자존심을 포기 자존심이 저한테는 그때는 사치로밖에 안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가 누구한테 가서라도 이걸 팔아달라고 해야 병원비를 치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 자존심이 인간에는 나한테 사치밖에 안 된다. 그래서 자존심을 다 내려놨죠. 그러고 이제 무조건 가서 이제 그냥 장사를 나섰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하는 분들 따라다니면서 1년에 전국을 두 번은 돌았어요. 그렇게 하다가 그 세브란스 병원에는 그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있는데 정말 아침마다 저녁마다 병원에 가서 막 울었죠. 이 그동안 제가 그 장사를 하면서 참 원망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왜 이 길을 가야 되며 이 나이에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참 그런 원망.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주일은 지킨다고 열심히 지켰지만은 하나님 앞에 내 상황에 대해서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때로는 또 합리화시키면서 주일만 지키려고 했던 이런 내 영적인 그 모습이 생각이 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그날도 하소연하려고 울었죠. 사실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앉아서 정말 하소연 대신 막 울면서 기도를 했는데 그동안 내가 타협적이었고 또 습관적이었고 정말 기복적으로 하나님 내가 정말 예수 잘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아,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주일날 애들 데리고 정말 야외 한번 나가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열심히 했고 세상적으로는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라 정말 법 없어도 사는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뭐 이런 것들이 막 밀려오더라고요 마음속에. 그래서 울면서 기도를 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성령 하나님께서 저한테 정말 그 회개의 울음으로 바꿔주시더라고요. 밤이 맞도록 울면서 기도를 했는데 성령님께서 제 마음속에 그 타협하고 이랬던 것들, 원망했던 거, 내 환경을 원망했던 거, 내 상황을 원망했던 이 모든 것들을 정말 회개로 바꿔주시더라고요. 회개를 바꿔주시면서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정말 성령님께서 제 마음속에 그래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네 아픔을 다 알고 있단다.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이게 그 마음속에 그 회개의 이제 하소연의 울음이 회개의 울음으로 그때 이제 감사의 울음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러셨군요. 예. 원망이 회개로 회개가 또 감사의 삶으로 바뀌신 것 같아요. 예, 예. 마음은 많이 평안해지셨겠지만 사실 경제적인 것을 생각 안 할 수 그럼요. 없잖아요. 병원비에. 병원비에 자녀들도 아이들 키우셔야 되는데. 네. 맞아요. 어떻게 그래서. 감당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때쯤이 이제 IMF를 이제 네. 거쳐야 될 때였는데 병원비가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수시로 119를 타고 병원을 드나들었어요. 근데 가면 응급실 거쳐서 중환자실 거쳐 준중환자실로 신경외과로 재활원으로 거쳐서 뭐 보통 한 3개월 이상 있다가 나와야 돼요. 그랬는데 꼭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는 병원비가 120만 원씩이에요. 한 번 그 병원비가 밀리기 시작하니까요. 한 번 한 800까지 밀려봤어요, 병원비를. 네.
어떻게 하셨대요? 근데 120만 원씩 나오니까 이제 뭐 한 두 달 안 내면은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800이 밀렸을 때가 있었는데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게 찾아다니는 이제 기업체가 있었는데 거기를 저 장사를 하러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24시간 하는 회사였어요. IMF고 그 전보다 장사가 안 되니까 고생하지 말고 고생하니까 오지 말라고 그 전보다 반도 안 된다고 그래서 저는 조금을 팔아도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 가겠다고 그랬더니 그럼 오래요.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느라고 하나님께서 참 저 때문에 참 하나님도 바쁘셨어요. 그래요? 병원비가 800이었는데 일주일에 900을 팔았어요. 아, 속옷으로? 네. 옷다리로? 98년도 IMF 때. 900? IMF 때요. 예, 우와. 예. 그래서 그 담당자가 깜짝 놀래요. 딴 네. 사람들은 와서 반도 못 팔고 가는데 깜짝 놀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확신을 했죠. 하나님이 나 필요한 양 금액 채워주시려고 하나님이 하셨다. 제가 그랬죠. 그래서 900만 원 팔아갖고 병원비 싹 치르고 퇴원을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와, 그 타이밍에 하나님이 그 동네 사람들 갑자기 속옷이 생각나게 왠지 선물해야 될 것 같은 구멍난 반지가 생각나고 24시간 속옷 생각나게 아, 정말 하나님이 하셨네요. 예, 예. 정말 우리 그 지사님의 그 자녀들과 그 남편 병간호하는 그 삶이 연상이 되면서 얼마나 힘드셨을까라는 생각도 들면서 또 남편분께서도 사실 누워 계셨지만 네. 다 아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내 아내가 나의 가정들이 또 12년 동안 투병하셨잖아요. 그 아내를 바라보면서 저는 감사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감정은 있고 의식은 있으니까 그 감정 표현 이런 거는 다 그 한 손으로 글을 쓰니까 해요. 표현하셨어요? 예예. 왼손으로 썼어요. 그거를 제가 나갔다 들어오면은 이제 그 벽에다가 그 글을 써가면서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그렇게 자기 의사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본인도 또 울어야 되고 저도 울어야 되고. 그 연필을 그렇게 써놓으셨어요? 손가락으로 쓰죠. 연필은 못 잡죠. 손가락. 그냥 이렇게 왼손으로 벽에 이렇게 벽 쪽에 누워 있으니까. 아, 이렇게 보시라고? 네네. 네. 벽 쪽에다 쓰면은 그 손가락 돌아가는 거를 제가 보면은 알죠. 이제 저는 무슨 글을 쓰는지. 그때 마음이 찡했죠. 그랬는데 참 그때 하나님께서 제가 한번 그렇게 회개를 하고 성령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평안 주시고 나서 제 생각 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참 남편 때문에 힘들어했던 이런 것들이 오히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희 마음 가운데 새로운 각오를 주신 게 아, 내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한 영혼을 나한테 섬기라고 맡기셨구나. 그래서 그 섬기는 마음으로 정말 12년 동안을 그 후에는 처음에는 참 보면은 밉기도 하고 참 원망도 했는데 이 나이에 왜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나 해서 그랬는데 나중에는 참 그 한 영혼을 저한테 섬기라고 맡겼던 그것 때문에 정말 열심히 충성을 다했죠. 61세까지 사셨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임종은 지켜보셨어요? 아, 임종을 그날도 제가 장사를 하러 갔었죠. 이제 아들이 집에서 있었는데 저녁 때 이제 장사 끝나고 집에 막 주차장에 들어왔는데 아들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임종을 못 봤죠. 뭐. 임종을 못 보고 그냥 집에 들어가니까 벌써 임종을 했으니까. 제가 참 그 남편을 보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점이 뭐냐면은 그 48부터 68살까지 누워서 살아야 됐던 그거 생각해보면은 정말 젊어서 돈 벌려고 부지런히 당겼는데 12년 동안 정말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영양식으로 12년을 살아야 했고 또 뭐 좋은 옷을 못 입어보고 12년 동안 환희 하나 입고 살았고 참 이런 게 그 나이에는 정말 여행도 댕기고 교회에서는 가장 활발하게 움직여야 될 나이인데 그렇게 살았다라는 걸 생각하면 그게 제일 안타깝고 제 마음에 좀
그게 좀 불쌍했어요. 우리 장로님 뭐 그날 이후로도 지금까지도 열심히 열심히 장사도 하시고 좀 네. 하나님과의 관계 잘 이어오고 계십니다. 네. 임종은 지켜보지 못했지만 천국에서 평안히 계실 우리 남편분에게 영상 편지 한번 보내시면 돼요. 어렵네요. 아, 지금 보고 이제... 계실 거예요. 이름 좀 불러보면서. 네, 네. 예, 정동철 집사 저보다 먼저 갔는데 이제 언제고 저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날 그곳에서 즐거운 천국에서 만날 날이 있죠. 예, 그때 즐겁게 반갑게 만나겠습니다. 아, 옆집 아저씨한테 얘기하세요. 아니 그래도 오래되다가 보니까 섬뜩해요. 그래도 이렇게 손가락으로도 이렇게 사랑해 이렇게 써드리세요. 손가락으로도 사랑해 한번 써드리세요. 여보 사랑합니다. 아, 또 하나님 섭섭하시니까. 네, 우리 하나님께도.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동안 제 인생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정말 제가 낙오되지 않고 좌절하지 않도록 정말 늘 지켜주셔서 또 저와 함께 하셔서 제가 정말 이 세상 살아갈 때 힘들 때마다 항상 저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정말 모진 세파 속에서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믿음으로 붙잡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어머니 되시고 우리 신랑 되시고 네.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 그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연동교회에서 찾아가는 새롭게 하소서 간증 함께 하고 있는데요. 자, 마지막 간증 힌트. 네. 오이, 이거 뭐예요? 황제네요. 황제? 네. 이분이 왜 여기 계실까요? 그러니까. 자, 황제와 연관된 오늘 간증 나눠주실 분 어디세요? 어서 나오세요. 박수 어서 부탁드립니다. 오세요. 네. 오. 아니, 왠지. 네. 왠지 닮으신 것 같기도 하고. 네. 우선 요 네. 황제 분하고 한번 뜯어보세요. 아, 이걸 뜯어요? 네. 하나, 둘, 셋. 네. 엥? 요겁니다. 포커의 황제. 아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연동교회 김진기 장로입니다. 장로님이시. 네. 아니, 우리 장로님께서 네. 포커의 황제셨어요? 네. 왜? 네. 황제죠. 네, 그런데 이 김진기 장로님께서는요, 포커의 황제로 불리셨답니다. 장로님께서 CBS 보도국 1기 기자로 입사하셨고요. 주일 성수를 건너뛰고. 건너뛰고? 포커를 하면서 한동안 세상적으로 사셨다고 합니다. 네. 왕이 되신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다시 교회로 돌아오셨다고 합니다. 네. 이야, 우리 장로님 기독교 방송국 CBS 기자로 입사를 네. 하셨어요. 네. 근데 포커를 하셨네요. 네. 교회 등지고요. 네. 이유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제가 기독교 방송에 처음 입사한 게 1966년인데 네. 교회 제가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라면서 청년 때까지 열심히 봉사했었는데 기자 생활하면서 이제 교회 봉사도 못하고 또 시도 때도 취재 다니다 보니까 주일 뭐 예배도 네. 뭐 걸룩일 수였고 네. 그러다 보니까는 저녁이면 밤이면은 막 술판 또 어떤 때는 막 그때는 또 뭐 스포츠나 레이저 시서 이런 것이 잘 안 돼 있었기 때문에 노름을 많이 해서 농촌에서는 화토하고 그리고 도시에서는 주로 지나는데 포카를 했는데 그냥 포카판에 끼어들어서 그랬는데 제가 어떻게 그 하나님이 도와주셨는지 네. 주로 따는 편이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주일날 교회는 안 가는데 포카판에는 임재하신 거예요. 아 네. 그렇게 그래서 포카를 잘 치셨어요? 하여간 어쨌든 해간 그 돈을 많이 그 할 때마다 많이 따가지고 저는 철따라 양복해 입고 또 뭐 겨울엔 코트도 입고 아 따셔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입고 나가 기자실에 나가면은 다른 사 기자들이 저 팔은 내가 해준 거라 그러고 아. 저 바지는 반쪽은 내 돈으로 한 거라 이런 식으로 이제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이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이제 말하자면 포커 잘한다는 그런 뜻에서 후배들이 판을 이렇게 하다 보면 잃는 친구들이 있으면 제가 너 일어나봐 그리고 제가 그걸 가서 네, 회복을 시켜줘요. 아. 그러니까 후배들이 저보고
아, 보고 황제다 이제 그 그러니까 프로가 아니고 아마추어 수준에서 이제 그런 칭호를 붙여줬죠. 하라는 취재를 안 하시고 계속 포커를 치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포커였고요. 네. 네, 그렇게 포커의 황제가 되셨고 그 포커판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만두신 네. 사건이 네. 있으시다면서요. 그러니까 저는 그 우리 동료라든가 후배들이 하는 포커판에는 이제 끼어들지가 너무 돈을 따먹으니까 미안해서 네. 그 끼어들지 못했죠. 그 대신 그 방송국에 있다 보니까 연예계라든가 가수라든가 또는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카지노까지 가가지고 그 포커를 하는데 꾼들하고 전문 말하자면 노는 꾼들하고 프로 세계에 들어가신 거예요. 프로 세계에 들어간 네. 거예요. 프로 세계에 들어간데 아무래도 제가 안 되죠, 그거는. 그래서 더군다나 직장 갖고 있는 사람이 네. 그러다 보니까는 그때 제가 월급이 2만 원일 때 월급이 이제 빚이 한 20만 원, 10배 정도 됐으니까 지금 200만 원이라면 한 2천만 원 뭐 이렇게 500만 원이면 5천만 네. 원 이 정도의 빚이 노는 빚이 네. 생긴 거죠. 그런데 제가 그거를 결정적으로 끊게 된 것이 판이 벌어졌는데 마음속으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셨어요. 하나님. 예, 뭐라고 하셨어요? 오늘. 오늘. 저를 도와주십시오. 따게 해주세요. 예. 예. 그러면 제가 끊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날 밤에 제가 그 빚을 다 갚았어요. 네. 진짜 도와주셨네요? 그래서 저는 도와주신 것도 감사하다고 그러질 못하고 그 하나님이 무섭더라고요. 너는 이제 네가 약속한 대로 끊어라. 안 하겠다고 약속했으니까. 훨씬 명령으로 듣고 네. 그날부터 저는 다 끊었어요. 포커를. 그날 이후로 그 무서우신 하나님 때문에 포커판을 딱 끊고 포커의 황제의 자리에서 내려오셨는데 그 후부터 어떻게 신실하게 잘 신앙생활 하신 거죠, 장모님? 네, 그 다음부터는 이제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교회 청년 선교회 생겨서 청년 선교회 회장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열심히 봉사를 했는데 이제 제가 1996년에 장로 피택에서 안수를 받았는데 안수 받을 때는 정말 그 이 자리에서 안수를 받았는데 정말 성경 열심히 읽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 집회 빠짐없이 전도하고 아주 단단히 결심을 했어요. 근데 그때 아무래도 방송국에 현직에 있었기 때문에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 기도를 드리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언젠가부터는 그 일어나면은 라디오 뉴스 켜고 텔레비전 뉴스 켜고 신문 뒤적이면서 그러니까 뭐 그걸 간밤에 무슨 있었는지 샅샅이 봐야지 아침에 출근해서 이제 회사 아침 네. 회의할 때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성경 읽기는 자꾸 사라지고 그리고 교회도 장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기자라는 직업이 남의 잘못된 것을 예리하게 네. 네. 쳐다보는 직업 아니에요. 그리고 비판하고 성경에 비판하지 말라고 돼 있는데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목사님이 설교와 말씀하실 때 내 마음에 드는 말씀을 하시면 아 목사님 오늘 참 준비 잘하셔서 좋은 말씀 해주셨다. 찬양대가 찬양을 열심히 하면 아 찬양대가 이번엔 정말 그 좋은 곡 골라가지고 네. 열심히 준비했구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장로가 예배를 보고 앉았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야 내가. 아 이게 내가 뭐가 잘못됐다 생각을 했죠.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밖에 나가선 계속 뭐 저희 그 할지 못할지 하면서 교회 와서는 장로니까 참 그 인자한 척 그렇군 척. 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생활하면서 장로가 하나님 뜻이 무엇이고 그걸 살 보다는 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나 나를 잘 봐주나 사람을 의식하게 되는 네 의식하고 그 표정보다 살피고 그래서 내가 기본적으로 뭐가 잘못돼 있구나 그래서 어떤 분이 그 저보고 어디 영성 훈련을 갔다 오라고 권하는데 아 우리 교회에 좋은 하나님 누구 내가 어디 가느냐고 근데 우리 교회에서 1999년부터 아가피아 트리스티아스라는 영성 훈련을 시작을 했어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처음은 들어갔어요. 들어와서 자기 3박 4일 동안 이제 3데이 트레스디아스가 스페인 말로 3데이라는 네. 영어로 3데이라는 3박 4일 동안 지내면서 자기 지나온 과거 신앙생활 그리고 이제 말씀 들으면서 보니까는 그
기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 경험하고 나와서 아, 이건 내가 비우는, 내가 비우는 애구나.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말씀, 목사님 설교 말씀 들어도 그 꿀맛처럼 이렇게 말씀이 네. 다가오고 또 다른 사람 그 교우들 만날 때도 이렇게 더욱 그 진한 그런 예수님 사랑, 그런 사랑하는 마음을 보게 되고 저희 말하자면 이해하고 폭넓고 그리고 어떻든지 아, 이 자기가 주인이 아니고 자기는 종이고 섬기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다 하는 걸 새롭게 깨달았죠. 그래서 그동안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저 교회 뜰이나 밟고 가고 예배는 보고 가고 그러던 신앙생활이 많이 바뀌고 또 또 기복적인 신앙 복만 주십시오 하는 그런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는 신앙으로 바뀌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새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구절이라도 오늘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이렇게 읽고 지금까지 그러고 왔는데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렇게 지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아 정말 우리 장로님이 포커의 황제에서 저는요 사실 장로님이 내가 이렇게 가식적이고 이렇게 위선적인 사람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하시는 것 자체가 너무 놀라운 네. 간증인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다 그런 모습을 안고 사실 살아가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고 새롭게 정말 변하시는 그 장로님의 모습이 너무나 좋습니다. 자, 그 좋으신 하나님께 자, 그 좋으신 하나님께 자, 우리 장로님 자, 영상 편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생 끝날 때까지 늘 지켜주시고 믿음 안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장로님 보니까 배지가 뜨레스디아스 배지예요. 아~ 아직도 섬기시면서 계속 하시고 계신 건가요? 네. 저희들이 아, 네. 1년에 저희 2월, 8월 남자 두 번 그리고 5월, 11월 여자 두 번 해가지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렉터도 하시고 네. 그러신 렉터도 네. 했었죠. 아. 장로님 율동도 잘 하시지 않으신가요? 아니요. 전 제가 나서서 하는 건 못하고 따라서 하는 건 잘해요. 아. 뭘로 해드릴까요? 네. 해 뜨는 데부터? 해 뜨는 데부터? 어. 네. 자, 둘, 셋, 넷. 해 뜨는 데부터 해 때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랄랄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감사합니다. 야. 아, 여러분 오늘 어떠셨어요? 아, 정말 그쵸?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네. 이 감동과 이 은혜와 또 눈물이 가득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앞으로도 우리 연동교회가 이런 삶의 고백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간증들이 계속적으로 건강하게 네. 이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네. 이번 주도 승리하시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입으로 복음을 증거하라.
여기 이제 참석하면서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 제가 제 입술이 아닌 성령님께 도와주셔서 제가 간증할 때 제가 나타난 게 아니라 하나님만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제가 기도를 했었거든요. 또 참석해 보니까 또 보는 거하고 직접 참여하는 느낌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심을 또 많은 사람들에게 또 드러내놓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이 또 너무 그 행복해 하는 것 같아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 그 새롭게 하소서 팀의 우리 교회 방문이 우리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 청실홍실에서 가오리 타올을, 나블러스 솝에서 비누 세트를, 청현제이에서 말씀 액자를 드립니다.